안녕하십니까, 1위팀입니다. 자, 햄버거 방치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. 2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햄버거 방치한 지 지금 14일 그리고 2주차가 됐는데요, 일단 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쪼글쪼글합니다. 여기 보시면 되게 쪼글쪼글하고 말캉말캉해요. 안에가 위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거의 상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.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약간 건조한 정도, 약간 쩌든 것 같은 약간 요런 딱딱한 감자칩 같은 요런 느낌으로 변했고요. 근데 곰팡이 같은 게 안 보입니다. 원래 음식이 상하거나 이러면 곰팡이가 보여야 되는데 곰팡이 같은 게 보이지 않고, 일단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. 곰팡이 같은 게 안 보여요. 여기 패티 같은 것도 따로 곰팡이가 보이지 않네요. 여기 들어볼까요? 채소가 그냥 말라 비틀어진 상태 라고 할까요? 근데 썩진 않아요. 원래 여기에 습기가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서려야 되는데 곰팡이가 안 설고 있거든요. 여기 밑에도 치즈도 곰팡이가 안 서요. 원래 2주차 정도가 되면은 음식이 좀 상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? 너무 멀쩡합니다. 맥도날드 방치 2주차가 되었는데요, 맥도날드 햄버거, 외국에서는 10년 이상 썩지 않은 햄버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. 근데 보통 음식은 2주 안에 썩지 않나요? 곰팡이도 쓸고 안 좋은 냄새도 나고, 근데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요.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요. 일단 이게 썩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,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